안녕하세요. 일영 언니 트레킹 TV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가느냐? 아, 남한산성 위례 둘레길 걷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제 출발점이고요. 회원들 출발하기 앞서서 모여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좀 날씨가 좀 흐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날이 걷기는 더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출발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 알죠? 예, 네, 지금부터 출발! 자, 출발하기 앞서 몸 푸는 건 기본이죠. 자, 간단 체조하고 출발하겠어요. 아유, 지금 쪼그려 뛰기 아주 그냥 열나하고 계세요. 자, 떡 드시다가 몸에 키면 약도 없이 물 드시고 드세요. 자, 맛있는 귤, 떡 드세요. 초콜릿 드시고요. 키가. 아유, 이것도 우리 견과류 또 이거 오셨네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오, 요것만 드셔도 아주 푸짐하겠죠? 그거 풍년이네요. 자, 버스 정류장 샘골 입구고요. 여기 바로 옆에 요렇게럼 위례 둘레길 안내판이 보이죠? 자, 이쪽으로 쭉 갈게요. 자, 출발합니다. 길에서 이렇게 바로 꺾어져요. 이쪽 꺾어지는 데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오르막길 시작이네요. 아유, 코로나로 폐업했대네요. 안타깝죠. 아, 용당 허리 위례 둘레길 코스. 자, 이쪽부터 본격적으로 갑시다. 오스몬, 너는 아니냐? 낙엽 밟는 소리를. 네, 여러분, 낙엽 밟으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유, 여기 고개라고 쬐끔 고개처럼 생긴 데를 올라갔더니 금방 더워지네요. 아유, 더워 죽겠어요. 성 방어용 군사시설 요렇게럼 되어있네요. 자, 걸어가 봅시다. 이거 시작하자마자 계속 오르막이 나오는구만요. 계속 올라가요. 아, 여기부터는 아주 폭신폭신한 평지 흙길 나옵니다요. 예, 오르막이 살짝 꺾어졌어요. 평지길입니다요. 열리모, 뿌리가 다른 두 나무의 줄기가 합쳐져서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사랑스러운 부부입니다. 열리모, 여기 였네요. 아, 중간에서 이렇게 나무 줄기가 붙어버렸어요. 신기하죠? 풍경은 계속해서 똑같네요. 큰 변화가 없어요. 이런 길 계속 걸어가고요. 회원님들, 또 중간에 잠깐 쉬었다 갑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 얼렁 오세요. 웜 베이베. 자, 우리 단체 사진 박스입니다요. 자, 우리 소중한 인연 우소임. 자, 여기 막걸리 부대 여기 등장이요. 아유, 여기 아주 그냥 완주가 기똥차네요. 드세요. 막걸리 드셔보세요. 아주 끝내주죠. 아유, 산에서 먹는 와인은 아주 꿀맛이죠. 자, 이거 보셔요. 뽕 딸게요. 아유, 벌써 땄네요. 언제 땄야. 오, 와인 똘똘똘똘똘 딸고 있죠. 플라스틱이요. 뜯으시오. 촉촉히 적주셔요. 흑밀빵도 드셔보시고요. 아주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죠. 파인 머스켓도 드셔보시고요. 아유, 아주 그냥 상큼하죠. 오, 그냥 청포도 소녀요. 이거 뭐가 자꾸 나와. 이거 빠지고 가면 또 하고 뭐가 자꾸 또 나오고 자꾸 그러네요. 여자들 알긴 잘. 아, 이제 배를 어느 정도 월추 채웠어요. 이제 또 가봐야 되겠죠? 자, 출발할게요. 이쪽에서 초급자, 중급자 반씩 갈립니다요. 요 짝은 초급자, 자, 요 짝은 중급자 되겠어요. 아, 이 짝은 완만하게 둘러가는 게 시간은 조금 더 걸려도 그게 더 좋겠죠? 네, 가시는 분 나오시고 저쪽에 앞에 네, 이렇게 가고 계시네요. 끊임없이 자꾸 나오네요. 화수분이요. 아, 여기 돌산 돌탑 나오고요. 나무 나옵니다. 마방 시신이나 관리들이 발이 되는 말을 키우는 곳. 자,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운 코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요. 자, 지금까지는 껌값이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여기 공사가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이렇게 산성이 나오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길이 있어서 네,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옵니다. 아, 이제 담벼락 따라서 쭉 올라가 봅시다. 아유, 여기 올라갔는데 그냥 꽤 가파르네요. 좀 힘이 차요? 올 성곽이 계속 나오고 있구만요. 아, 이쪽이 성곽 돌담길이 끊어지질 않네요. 계속 나와요. 네, 남한산성 네, 뒤에 보시죠. 네, 이쪽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좀 평평해졌는데 조금 아까 올라온 길은 굉장히 가파랐어요. 그래서 숨이 좀 많이 찼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한산성, 그 다음에 위례 둘레길로 이어지는 곳 계속해서 걸어가 볼게요. 북장대터 앞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웅장한 성곽 보이고 이쪽 길로 계속 나와요. 아, 이쪽 성곽길 여기 쭉 해서 이쪽 길로 해서 이렇게 쭉 계속해서 저쪽까지 걸어갑니다. 우리 회원들 아주 쪼르륵 잘 예쁘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아, 지금 남한산성 성곽둘레길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하루 종일 흐려요. 오히려 이런 날이 걷기에 더 좋습니다. 햇빛 쨍쨍한 날은 아주 힘들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잠깐 쉬었다 갑니다. 자, 이곳에서 조금 뻥 뚫린 곳이 나왔네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멋있는 문 나왔습니다. 거의 많이 온 것 같아요. 이쪽으로 돌면 이렇게 성곽길도 계속 나오네요. 제5 안문 연주 봉홍성 안문.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제5 안문 나와서 쭉쭉 갑니다. 계속 성곽길이 나오네요. 이제 다 왔습니다. 아, 여기 멋있네요. 여기서 보니까. 네, 이렇게 나오고요. 서문입니다. 네, 이 문이 서문이라고 하네요. 이쪽 성곽길 라인이 더 멋있네요. 성곽길만 쭉 보는 것보다도 이 성곽길 라인이 나오는 이 길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S라인 곡선길 나옵니다. 여기 곡선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더 아름답네요. 성곽길 계속 나옵니다. 이쪽으로 쭉 가볼게요. 네, 남한산성 성곽길을 따라서 쭉 걷고 있습니다. 와, 이 성곽길이 참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이쪽 라인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네, 성곽길 자, 야, 이쪽 길로 쭉 또 올라갑니다. 아, 이쪽 입구로 들어갑니다. 여기 나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가지 뻗은 것 좀 한번 보세요. 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가고요. 이 나무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종착지. 또 사진 한번 박아야죠. 이 조선시대 4대 장대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군사 서항에 있는 그 장대 중에 하나인데 고골 종점 가든 식사하러 갑니다. 늦점입니다. 빵도 드세요. 자기네 방들 찾아가 자기네 방들 이거 아주 떡하니 한상 엄청이 맛있게 생겼죠. 문어가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 아, 낙지구먼요. 낙지요. 아, 여기잖아. 여기. 생일 맞이하신 분이 계시다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배달을 안 와가지고. 어머, 아, 녹두가 배달을 안 왔어요? 원래 하시는데.